호국불 교수인가요 회장 신성호 스님 모셨는데요. 안녕하십니까.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.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과를 넘어서 이제 조사하고 특검으로 가자. 뭐 이러고 한동훈도 계속 공격하고 이러네요. 참, 저는요.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옛날에 보면은 그 본마누라 말고 첩들을 막 데리고 살았잖아요. 여자를 비하하고 노리개식으로. 네. 그 버릇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, 어? 그 요새는 그 스토킹법이라고 있잖아요. 네. 김건희 여자들을 좀 유럽은 레이디 퍼스트인데 여자를 이렇게 좀 남자들이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자를 짓밟고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시키고 그러듯이 여자를 짓밟고 여자를 짓밟고 못 살게 굴고 막 이게 이 그 6.25 때 인민재판 하듯이 예. 우리 법이 지금 스토킹법 이 정치적으로 이 스토킹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예.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사과하고 모델 사람은 김정숙이 어? 그다음에 문다혜 그다음에 김혜경 해경궁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? 어? 예. 이런 사람들은 왜 말 한마디를 않고 김건희 여사님 뭐 잘못한 거예요? 난 불쌍하고 안쓰러워요. 참 진짜 바람 불으면 날아갈 것 같고 그래도 어?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풍이 불어도 통체가 좋으시니까 안 날라니까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응? 보호막이 이렇게 대주는데 너무나 고맙게 남자로서 진짜 듬직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차 진짜 여자들은 저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. 끄떡 안 차네. 태풍이 치면 진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그렇대요. 그죠? 그 윤 대통령 그 친구들 네. 이제 그 미숙 많을 거 아니에요. 윤 대통령 네. 친구가 많대요. 예. 뭐 호방하고 뭐 이러니까. 그런데 예. 그 서울법대 동기들이 얼마 똑똑해 사회 각 분야에 뭐 다 높은 자리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. 지금도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데요. 예. 전화 통화해서 내가 그 중에 한 분한테 들은 거예요. 누구라고 예. 이름은 내가 안 됩니다. 예. 이제 아야 그거 저 네 부인 김건희 여사 그거 저 자꾸 문제들 많고 그런데 야 지금 좀 자제시켜라 그 이렇게 친구니까 어릴 때 친구고 뭐 대학교 1, 2학년 때부터 친구이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야 이 새끼야 전화 끊어 그러고 전화 끊고 남자는 그래야 돼요. 그럼 그 소리 우리 마누라가 같이 들었어요. 그랬더니 윤 대통령 더 멋있다고 막 그러더라고. 그걸 보호해야지. 그러죠.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님들이나 남자 새끼들은 참 그 비열하게 그 집 마누라들은 아마 더 들을 거요. 예? 뭐 아니 더 잘 붙이면 안 되지. 내 탓이요 그래야지. 하여튼 왜 남 탓을 하냐고. 자 명태균 건으로 이걸 김건희 여사를 코너에 몰려고 요놈들이 좌파들이 준동하고 또 이 한빠들이 준동을 합니다. 이거 어떻게 보세요, 명태균? 아예. 그 명태균이나 이름 자체도 좀 명태 아닙니까? 그리고 균이 생긴 것도 또 균이 들어가고 명태에 균이, 균이 들어갔어? 네? 그래서 이번에 명태균 때문에 오히려 이 균은 자꾸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를 하거든요. 이준석이 김종인이 뭐 오히려 홍준표 오세훈까지 다 어? 지금 불똥이 튀어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죽게 생겼어. 사실 김건희 여사는 나올 여사님은 나올 것도 없어요. 왜냐하면 영부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뭐 도와준다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그럴 사람 누가 아니, 있습니까? 선거 때 도와준다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급하니까들 다 만나고 이런 거지. 그게 무슨 뭐 선거 때 그럼 사람 아니, 안 만나? 그게 아니. 뉴스거리입니까? 에이, 아니 방송들이 왜 저렇게 난리요? 예. 아니 그러니까. 그렇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? 남자 아니 근데 우리 성호 스님은 이제 관상도 보시잖아요. 예. 그 명태균 저 얼굴 좀 한 띄워줘 보세요. 명태균 관상 어때요? 꼼장어같이 안 생겼어요? 꼼장어처럼 생겼어요? 그렇잖아요, 생긴 게. 미꾸라지. 또 어떤 사진 보면 또 멀쩡한 사진이 있고 좀 잘생긴 것 같은 사진이 있고 어떤 사진 보면 그 안에 전형적인 그냥 사기꾼처럼 생긴. 네, 사기죄도 나오더만. 그리고. 아, 전과 3범이 있더만요. 허허. 있어요, 전과 3범.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를 떠나야지. 여론조사도 저게 사기로운 거고. 지 그, 그리고. 그 허는 진짜 뿌룩해요. 저런 애들은. 예? 이 대한민국이 이거 관상을 한번 허는 지시고니까. 어 이런 사진은 또 잘생겼어. 뭐가 잘생겨? 아니요. 이거 물반대기 같이 생겼고. 물반대. 예? 아 꼼장어 상이. 꼼장어 같이 생겼잖아. 아 꼼장어 상이구나. 예. 막 꼼장어 같은 거 막. 또 다른 사진 하나 봐주세요.
이건 저 안철수랑 찍은 사진인데 이런 사진 물창 튀기잖아요. 막 그 그 미꾸라지 같은 거, 아, 미꾸라지 꼼장 같은 거 막 탁 칠 때, 아, 그 마지막 인자 당하는 건데 그 김건희 여사는 걱정 안 해도 돼. 아, 그분은 지혜가 있고. 이저 이거 말고 그저 대통령 취임식 때 군중들 앞에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상하게 아주 인상이 더럽던데 이런 사진 또 아기야 좋은 사진만 갖다 올려놨겠지. 봐요, 꼼장어상이에요. 얼굴 보세요. 뭐 무슨 물짓구 받은 것처럼 반들반들 거리잖아요. 어, 물짓구. 이거 네. 이런 거 봐. 이거 뭐 이거 이상하대 이거는. 아, 꼼장어상이구나. 네. 저런데 나서서 이제 그 반대머리에 꼼장어상이네. 예. 네. 저거 그 벌써 아주 뭐 누님이 반질거리가 생겼잖아요. 예? 반질반질하니. 아. 이번에 이제 그 이준석이 아내들 네. 그 57만 명 그 명단 네. 그 책임당원 해가지고 돌렸다고잖아요. 네. 이런 거 이제 다 끝이 나야죠.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아니 그 명단이 그거 가지고 이제 좌파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야, 그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뭐 이 여론 조작을 한 거다.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. 그 57만 명의 당원은 후보자들한테 다 당원 명단을 다 줬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한테도 주고 그 당시에 네. 유승민한테도 주고 그렇죠. 주는데 이게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니에요? 이준석이지. 이준석이가 왜 명태균한테 줬냐 이거야. 아, 윤석열 대통령이 줬을 리는 없잖아요. 명태 당에서 흘러나갔으면 당대표는 이준석이고 사무총장 아니면 당대표가 준 건데 그러면 왜 명태균 같은 놈한테 줬냐 이거지. 안 주지. 그러고 윤한영 의원이 윤한영 네. 의원이 창원 그쪽 아닙니까? 네. 지역구가. 윤한영 의원이 삼선인 거 친윤인데 그분이 그 명태균이 관련한 끊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이상한 놈이니까. 네. 그때 이미 그 김종인이도 선대위원장 하려다가 한 방에 달려버렸죠. 그때 나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. 잘 끊었어요. 그때 김종인. 그때 만약에 김종인. 그때 준석이도 같이 끊었어야 같이 되는데. 같이 끊었어야 되는데. 예. 이 후아다리가 이게 준석이가 소개시켜주고 오는 거 아니에요. 예. 이제 명태균이. 이놈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다리가. 역풍 나는 거예요. 역풍이 오히려 지금 이제 쟤들이 되지도 않은 이제 뭐 탄핵이다 보다 지랄을 떠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왜냐하면은 그 세월호니 뭐니 이제 다 불이 꺼져버렸어요. 누가 두 번 속습니까? 우리 국민들이 단군이라 5천 년 역사가 나이롱봉에서 있던 역사가 아니에요. 이것들은 네? 이제 걸다 이제 명태균 거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 끝났다고 이렇게 걸다. 아이가 야 이 미친 놈들이야. 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. 오늘 그때 그때 순방 갔다 오늘인가 내일 오시나 오시면은 이제 이거 싹 조사해서 그리고 비서실이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 나서고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아 정진석 비서실장 뭐 하나 몰라 보이질 않아 대통령은 지금 순방 가 있으니까 네. 오늘 돌아오시지만 그 순방 간 동안에 며칠 동안 이 난리가 났으면 대통령실에서 따끔하게 끊고 고발 조치하거나 아니면 뭔가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. 숨어 있어. 존재감이 없고 아. 이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믿는 게 한동훈이가 딱 저런 그 배신자 이 반역 직거래를 할 때 전광석화처럼 그 김문수 지사를 장관으로 네. 해가지고 국회의를 이 국회라는 게 이런 것이라 역사관이나 이걸 다 주사파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앙선관이 이거 선거도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이 다 깨어나게 해준 네.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분이 이 카드가 무궁무진한 분이다 제가 봐서 그냥 어영부영부해서 아, 윤석열 대통령이 카드가 예. 가지고 있는 카드가 예. 박근혜 대통령 절대 안 당한다 예, 안 당하고 예.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걸, 무궁무진하다 예, 그걸 검찰총장에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집 받고 막 박범계니 그 추미애니 시켜가지고 다 조국이 뭐 도려내려겠지만 거기도 딛고 일어날 정도면요. 네. 이거 탄핵을 하다가 오히려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을 하다가 그 걔네들의 그 수령 북한 네. 그 북괴 김정은이 정권까지도 괴멸돼서 통일까지 돼버려. 네.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. 네?
절대 안 죽습니다. 아, 가지고 있는 카드가.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, 아니야. 이런 걸 예상을 하고 탄핵 개질환을 이 반역 행위로 하는 걸 보고 미리 한미일 3국 동맹을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통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뚜벅뚜벅 지금 사실 김정은이는 마약 처먹고 술 처먹고 맨날 그 오입지대에서 지금 죽었는지도 몰라요. 저놈은. 왜냐면 이 얼굴에 이 혹이 이게 암 기운이거든요. 여기 볼태기 있잖아요. 아, 김정은의 암 기운이. 암이 있고 맨날 스트레스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지 뭐 그 공짜 뭐 하지 이준석이처럼 그런 짓거리 하지 반면 반면 스트레스 쌓이지 담배 피지. 아, 어? 공짜 아 거짓. 이게요. 네. 이게 뇌경색 뭐 고열증 심장마비 다 이미 아, 종합병동이에요. 종합병동 얼마 그 안 남았던지 죽었던지 통일은 커져. 어떻게 감히 아, 죽지 않았고 그 저 그러면 이제 다 아니 다섯 명 여섯 명 다섯 명이 넘어요 대역이. 아 대역은 있어도 그것도 네. 그러면 또 첩보가 미국에서 다 잡고 그건 발표가 났을 거고. 하여튼 아니 안 죽. 대역은 몇 명 있다는 네. 거 근데. 하여튼 에, 윤석열 대통령이 무궁무진한 카드로 이제 순방 갔다 탄핵 안 당한다. 네. 어, 제대로 대처하기 바랍니다. 정진석 실장 아, 참 거시기하네 진짜. 대한민국의 네. 이런 그 국격을 높여주고 김건희에서 필리핀간에 뜨니까 무슨 나비 옷 입으시고 봐.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. 그러게요. 어? 천녀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가는 데마다 인기야. 가는 데가 아니 이거 탑입니다. 이놈들만 지랄해요. 국격이 저 완전히 그 이거 남덩어리들이에요. 대한민국에 지금 탄핵을 논할 때냐고. 탄핵을 시키라 못하게 해야지. 한동훈이 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쪽. 어? 이거 뿌락치는 거야 한동훈이. 네. 야는 빨리 내려와야 돼. 지금 계속 지지율도 내려가고 얘는 이제 용도 폐기 미리 든 거예요. 슬슬 되고 있습니다 지금. 네, 든 겁니다. 네, 성호수님이었습니다. 국태민한 멸국통일. 네, 감사합니다.